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장이 삼촌입니다. 오늘은 수요일 오전이고요. 어제 좀 비가 오고 나서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맑아져서 아이들이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남봉옥은요, 황엽 남봉옥입니다. 요 홍엽이나 황엽 남봉옥들은 기본적으로 여름쯤에 색깔이 빠졌다가 봄에 이렇게 좀 일교차가 커지고 해가 좋아지는 그런 계절에 서서히 정수리나 몸통 곳곳에서 이렇게 색감의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데, 지금은 색감이 아주 확연하게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.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요 정수리 부분에 노란 물이 들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? 그리고 이 능과 능 사이에 살짝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,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 색감이 상당히 진하고 원색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변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리뷰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